지우 동문장 이어서 갑니다. 슝슝슝슝슝. 그래서 새로운 것부터 할 차례였는데 그게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I will check the email. 아이고야,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체크의 뜻은 점검하다, 확인하다 하니까 하다시고, 무슨 시 뒤에는 뭐에, 뭐가 원래 모습대로 원래 뭐 비동사도 비가 돼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영어 질문 When will you check the email? When will you check? 오, 감기 걸리니까 되게 차분해진다 너. 와우.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할 거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얘기하고 있네요. Okay, 그 다음에 요거는 휴가 가다라는 표현은 중학교 때 서술형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째로 외워야 된다 했습니다. 휴가 가다. Okay. 얘는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갈 거라고 얘기하네요. 그대로 휴가 갈 것이다. They will go to a vacation next week. They will go to the vacation next week. 결국은 못 외우셨네요, 휴가 가다를. On a vacation. 뭐라고? On a.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they. They will go to on a vacation next week. 이렇게. 밑줄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 소풍 가다. 소풍. 소풍 가다. On a picnic. 그럼 휴가 가다를 뭐겠어? On a vacation. 쓸데없는 to는 쓰지 마시고요. There we go on a vacation. 그 다음에 그녀는 산 등산할 계획이 아니래요. She isn't to go. Go. She isn't going to. She isn't going to. Climb. Climb. The mountain. She isn't going to. Be going to. 뒤에 climb의 뜻은 올라가다, 등산하다 라는 하다시니까 be going to. 아까 저 녀석 저거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왔는지 가지고 아직도 한 3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으로 바뀌어요? 그녀는 그 산을 가는 중이 그냥 산으로 가는 중이 아니다로 바뀌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돈을 낭비하지 않을 테다.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뭐 할 테다. I will not waste my money. I will not waste my money. Will not은 줄였으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지금 요 부분 줄였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고 I'm not waste. 뭐라고요? 또 되고 그 다음에 모두 된다. I won't waste. 얘가 조심해야 될 게 발음이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데 낭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안 할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획을 묻습니다. Is he going to stay here? To stay here 라고 물어봤는데 그럴 계획이라면 비동사 있으니까 is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획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묻는 겁니다. Will you buy this sweater? Will you buy this sweater? 그래서 이렇게 물었을 때는 대답이 살 거면 Yes, I will. Yes, I will. No, I won'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묻습니다. They going to take yoga classes. Take you. 가 classes. 오케이. 그 다음에 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네. 오케이. 그래서 What is the football player?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근데 이렇게 바뀌면 미래 시제네요. Player. 그래서 요 녀석이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양념시 DS해야 된다. Be going to 뒤에도 원래 모습이고요. 다음 계획을 말합니다. We are going to meet at 3 PM.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are you going to meet? When are you going to meet? 너희들 몇 시에 만날 거니? 또 when 해도 되고 정확한 시간이 궁금하면 when 대신에 몇 시에? What time are you going to meet? 자, 안 할 테다. We won't meet at 3 PM. Won't meet. 그 다음에 그녀는 첼로를 연주했었다.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네. She played the cello at the concert. 악기 연주하는 건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 그래서 악기 이름 앞에 뭐 써야 된다고요? Played at the concer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고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규칙 변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획을 묻습니다. Is she playing the cello at the? 아, is she going to play? 아니, going to the. Okay, 그 다음에 너의 방은 너무 더럽다. 이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니까. Your room is too dirty. Is too recent. Okay, 그랬더니 이제 청소하겠대. I will clean it. Okay, it은 뭐를 안 만들어봤자 한 거야? My room. My room. 셀 수 있는데 몇 개? 무슨 격? 목적. 오케이. 이 복사기는 작동하지 않아요. 무슨 시제예요? 그래서 this copy machine doesn't work. This copy machine 안 만들어봤자 it doesn't work. 그 다음에 그랬더니 어 한 다음에 I will call a repair shop. I will call a repair shop. 그 다음 너 우산 가져왔었니? 무슨 시제야? 니까. Did you bring my umbrella? Did you bring my umbrella? Bring 속에 did가 들어가면 bring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더라? 뭐라고요?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Brought. 외웠죠? 그새 또 까먹고 있죠? 원래 그래요. 까먹었다가 기억했다. 까먹었다가 기억했다. 오케이. 그래서 우산 빌려줬었는데 이제 돌려받고 싶어서 Did you bring my umbrella? 했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래요? No, no, I'm sorry. Don't forget. 아, 그 다음 뭐? I won't. Forget next time. And next to. 미래 잊지 않겠다고 미래 시제를 썼네요. 오케이. 모두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드디어 다음 코너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김지우 선수. 다음은 39고 39가 뭔지 잠깐 보면 약장수 같다. 39는 그동안 했던 거 가지고 뭐 또 시험 치겠다네요. 맨날 뭐 시험이고.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